밑바닥 정선은 네. 지지율이 한 10%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니까. 왜냐하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지지율을 빼면 네. 사실 평균이 거의 20% 초반 또는 거의 10%까지 내려가는 느낌이고 예. 아직은 세 달 또는 100일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상당수 국민들께서 이렇게 못할 바엔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심할 바에는 빨리 그만두는 게 어떨까 나라와 네. 국민의 생각에서도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예. 저희가 이제 집회를 주최하는 대규모 연대기 구림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인데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박 기자님도 기억하시죠? 경고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에. 예. 노란색에. 근데 우리 중소상공인분들이 먼저 레드카드. 예, 레드카드. 아, 빨간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너무 문제 많다. 네, 네. 공약 파기 심각하다. 레드카드 들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윤석열 처음에는 이제 폐륜 집회 비유하는 뭐 윤석열을 규탄한다니까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계각층이. 아.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 김건희 구속. 예. 이런 이야기로 진전되더니 이제 시민들께서 윤석열 퇴진.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합류하겠다고 네. 이야기 드렸는데 그랬죠? 이번 주 지난 그러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도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온 오프라인에 뭐 한 연인원 한 천여 명 정도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에만 오프라인만 예 그다음에 온라인에는 뭐 동시 실시간 참여자들이 수만 명 네. 누적 참여자들이 수십만 명 아하.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합니다. 아, 매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휴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 뭐 아니 나라 국민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네. 휴가를 하는 행태도 뭐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데 내수를 진작하고 돈 있어야 내수 진작을 네. 하죠 우리 국민들. 지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기자님? 뭐가 유행하나요? 무지출 챌린지. 예? 영혼으로 하루 버티기. 아. 그러니까 돈 한 푼 무지출. 무지출. 돈 한 푼도 지출하지 무지출. 않고 버티기. 아. 하루 버티기, 이틀 버티기, 3일 버티기 이게 대유행을 합니다. 아.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물가 너무 비싸. 고유가,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까지 급등하니까 네. 사람들이 드디어 챌린지로.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네, 그럼 네. 지출을 하지 말자. 그래서 뭐 냉장고를 다 뒤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나 찬장 같은 다 뒤져가지고 냉장고 파먹기 뭐 이런 거. 아니, 냉장고 파먹기. 그럼 사실 냉장고 파먹으면 냉장고 이제 전력 소모도 좀 줄어들거든요. 아, 예. 거기에다 그런 거. 그다음에 당근 마켓도 올해만 네네. 600만 명이 가입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예. 3천만 정도 가입했는데 네. 올해만 600. 왜 어때요? 600만이 늘어났겠어요. 중고 거래 하나라도 집에 안 쓰는 거 하나라도 팔려고 벌려고. 그다음에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네. 20에서 25% 요금 할인이 되거든요. 조조 할인제. 아. 이런 것도 이제 꿀팁으로 알려 주고 제가 또 전하는 꿀팁. 뭐가 있나요? 제가 최근에 토스 만보기를 깔았는데 이제 토스 만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만보기도 그런데 네. 하루에 만보를 걷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만보를 걸으면 40원. 네. 그다음에 만보를 걸으면서 미션 장소가 있어요. 네. 다섯 군데를 가잖아요. 그럼 100원. 네. 그래서 140원. 그러니까 저는 무지출 챌린지가 아니라 140원 챌린지를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140원을 벌고 있어요. 지출은 최소하면서. 그러니까 서민 중상층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전철 몇 개는 막 걸어 다녀버리고 차비 아끼려고 그다음에 운동도 할 겸 예. 살도 뺄 겸 저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이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씩 진짜 안 빠집니다 여러분 살이란 게 예. 옛날에 그 최영미 시인의 시집 시 선운사회라는 시를 보면 네. 꽃이 피는 건 한참이더니 꽃이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살도 똑같아요 네. 살이 빠지는 건 한참인데 네. 찌는 건 잠깐이에요. 좀 방심하면 예, 예. 다시 그래서 써봅니다.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오늘 아침도 이제 안 먹고 아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예. 시민들께서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이런 구호가 처음에 한 달 두 달 때까지만 해도 조금 신중하셨어요. 아 신중했는데 두 달 지나고 나서 예? 급속도로 탄핵약이 퇴진 하야 타도. 그래서 우리 유명한 방송인 김용민 TV의 김용민 PD도 토요일 날 왔는데 네네. 목사 되시는 분이잖아요. 아 예예. 예. 지금 이제 목사 안수 준비하고 있는데 음. 그분도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이미 변희재 씨 등하고
뭐 좌우 연합 집회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윤석열 그 그렇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타도하자. 공식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매주. 네, 매주 저는 매주 늘어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이상 세 달은 봐야 된다. 한이면은 100일 정도는 가야 된다. 네. 길게는 6개월 정도는 봐야 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다만 네.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하고 국격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재벌 대기업은 특혜를 주고 제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호소를 했습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그렇죠.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인상 급등 네. 이 7개 민생국에 빠져있는데 대책이 부대책이요. 두 번째 대책은 속수매책이요. 세 번째 대책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이 국민들 화병 걸리게 하는 대책을 쓰고 있다. 네. 근데 억울하면 어디 청와대 청원 하나 올릴 수가 없다. 이 소상공인들이 이 소상공인들도 지난주에 국회로 오셨거든요. 민주당이랑 같이 토론을 했어요. 이 형평성 문제 심각하다. 네. 굉장히 뭐 부자들은 오히려 받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나 역차별 심각하다. 억울한 이 심정 예.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청와대 청원도 없으니까 어디 예. 호소할 데도 없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청원도 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아직도 윤석열 정권을 비하하는 기자들이 많이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보도도 안 나요. 보도가 그러니까 안 된다.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느냐. 민주당은 엄청 성토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 그분들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계각층 어떤 민중들이나 각계각층 네. 서민 중산층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급한 이슈는 아예 찬성하고 언급도 안 하고 네. 무슨 조선 너무나 급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조선 총독 관저를 부활한다 그러고 그럼 당연히 역사계나 어민 우리 어민분들 네, 네. 그다음에 환경단체들 또 강력한 규탄 투쟁에 나서는데 그래도 그걸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도 퇴진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주말에 네. 보시고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상황을 좀 종합해 네. 보니까 이렇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이번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네. 갑자기 만 5세 네. 초등학교 입학년이 만 5세로 예. 하향하겠다. 1년은. 그런 것도 이것도 있고. 지금 맘카페 뭐 교사분들 학교 교육전문가 네. 교육시민단체 그래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전부 다 발칵 디뎠습니다. 하하.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공약에 뒀던 정책을 지 멋대로 마음대로 네.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 작은 강연을 갔는데 네. 뭐 요즘 전 주말에도 뭐 집회가 강연 갑니다.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아니 이렇게 원장님도. 중요한 정책을.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난리 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로.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지금 만 6세 예. 아이들도 이제 7살 8살 아이들도 학교 나오면 이제 8살까지 되는데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겠죠. 근데 그걸 7살, 6살로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만 5세, 그러니까 만 네. 6세가 된 아이가 그러니까 다음에 3월에 이제 그러니까 8살이 가는 거죠. 예. 근데 그전에도 7살이 일부 갔잖아요. 네. 우리가 빠른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6살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 7살이 다녀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발표하는 것마다 전부 다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사고 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왔는데 아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수능란하게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교류도 많이 합니다. 네, 교민들도 그럼요. 많아요. 근데 뭘 말을 못 해가지고 서면을 읽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써가지고 메모를 네. 무릎에 놓고 이게 보고 아 그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 인도네 대통령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통일하신 분들이나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그리고 김건희 씨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진수식에 나타나서 네. 아니 국방 그 정조대왕 짐수는 정조대왕의 무게도 있고 또 국방 관련 행사잖아요. 굉장히 근엄한 행사야 되잖아요. 근데 센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패션쇼를 하러 온 것처럼 아 좀 튀는 모습을 보였다. 네. 아하. 얼마나 그런 거 하고 싶었으면 네. 갑자기 그런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희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애모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애모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뭐 대통령 주치의에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들어간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왜냐하면 그게 그
어떤 의대 동창의 문자로 알려진 거예요. 네. 우리 동문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었다. 윤석열. 그래서 영광이다, 보람이다. 사람들은 뭐가 영광이고 보람이냐. 그리고 왜 대통령실 주치의 성형외과 필요하냐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뭐 성형수술 몇 번 했나 어쨌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또는 그 주제에 맞지 않는 네. 튀는 패션, 그다음에 사치품, 과시 이런 건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